반갑습니다. 이텀입니다. 오늘은 최신 IT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애플 랩에서 만든 아이폰 13의 렌더링 사진인데요. 카메라 렌즈가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고, 노치가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색상은 스카이 블루 색상인데, 실제로 이 색상이 나오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인데 약간 파스텔 톤의 그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쁘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2의 쌈무 그린 색상보다 이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2 퍼플 색상과 비슷한 아이폰 13의 퍼플 색상입니다. 퍼플 색상은 호불호가 거의 없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는 총 6가지 색상인데, 아이폰 13은 과연 몇 가지 색상으로 나올지 궁금하고요. 용달 블루 같은 색상은 이번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M1 칩이 탑재된 아이폰이 나온다면 혹시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렌더링 사진인데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아닌 풀스크린을 위해서 아이폰 윗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노치가 있는 아이폰보다는 차라리 이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 프로서가 공개한 구글 픽셀 6의 렌더링 사진입니다. 실물 유출 기반으로 만든 렌더링 사진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디자인이 제 취향이네요. 후면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인 모델도 있고 트리플 카메라인 모델도 있는데요. 카메라를 가로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예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구글 픽셀 4는 국내에 정발되지가 않아서 항상 아쉬움이 남았는데, 만약에 국내에 정발된다면 한번 써보고 싶은 모델이긴 하네요. 다음 소식은 에어팟 3에 관한 소식입니다. 에어팟 3가 5월 18일에 애플 뮤직 하이파이와 함께 공개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5월 18일이면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5월 18일에 공개되면 바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국내에 정발되면 바로 구매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 하이파이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고음질의 음원을 애플 뮤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과연 애플이 애플 뮤직 하이파이로 국내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월 구독료가 좀 착하게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삼성 소식인데요.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액티브 4가 한국 통신사의 데이터베이스 DB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39mm, 43mm 두 가지로 나오고요. 갤럭시 워치 4는 41mm, 45mm로 나옵니다. 외형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루머대로 OS가 변경이 됩니다. 삼성은 이번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서 앱 호환성이나 판매량을 위해서 타이젠 OS를 버리고 구글 웨어 OS로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이 또 하나 출시가 되는데요. 갤럭시 A22 그리고 갤럭시 A22 5G 두 가지 모델입니다. 갤럭시 A32가 30만원대이기 때문에 갤럭시 A22는 아마 20만원대로 예상이 되고요. 디자인은 기존의 A 시리즈와 비슷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참고로 AOE 5G는 5월 말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가 지금부터 이 우주의 개야.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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